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장 오늘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오늘 뭐 기분이 꽤 나쁘지 않았던, 괜찮았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국투자증권 뱅키스의 박재영 차장님. 일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엊그제 오셨었죠? 네. 네, 화요일에 가장 바닥에. 아유, 그때 아주 끔찍했습니다. 욕을 엄청 먹었어요. 네. 제가 금요일에 진행했잖아요. 진행하면서 그렇죠, 박 차장님 그렇죠. 이렇게 약간 제가 좀 결례되는 이야기를 했다가. 그랬었어요? 너 나올 땐 더 빠지네. 그때 보면 이게 채팅창에 하락이다 뭐.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했다가 욕을 엄청 먹고 제가 나올 때 바닥이어가지고 네네, 마음이 네네. 굉장히 무거웠는데 뭐 이틀 오르니까 그래도 또 마음이 좀 가벼워지네요. 네네. 네. 자, 오늘 우리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 그러면 장 마감 상황 봐야 될 텐데 기본적으로 뭐 지수는 코스피가 한 1.57% 올랐고요. 네. 코스닥도 조금이긴 하지만 0.03%는 올랐습니다. 네, 코스닥. 네. 그런데 보면 상승 종목 수가 1,130 종목입니다. 코스닥에. 네. 코스닥. 하락 종목 하락 종목 수가 280 종목이고. 뭘 다 조금씩만 오른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몇몇 개가 급락했다라는 네. 이야기입니다. 크게. 아주 크게. 시가총액 큰 기업들이 그것보다는 그것보다는 메타버스 관련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코스닥을 끌어왔었던 예. 최근에 많이 올라왔었죠. 엔터, 컨텐츠, 게임,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까지 합쳐 가지고 그런 쪽들에서 아주 이제 박살 났고 음흠. 나머지는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또 많이 반등을 한 특히 반도체 쪽이 오늘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오면서 반도체 쪽도 오늘 굉장히 좀 강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느끼기에는 시장이 코스닥도 나쁘지 않았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메타버스 하셨던 분들이야 좀 굉장히 힘든 장이었겠지만 거기를 따라가지 않으셨던 분들은 오늘 장이 좀 괜찮았다라고 느끼셨던 오늘 하루였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코스피 코스닥 뭐 나쁘지 않았었다라고 보이고요. 요새 이제 외국인이 좀 주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삼성전자 4천억 넘게 사면서 시장을 좀 끌어올렸고 삼성전자가 4% 넘게 올랐잖아요. 어저께. 오늘도 외국인은 8,800억 순매수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하면서 삼성전자를 5천억 샀습니다. 5천억을 네. 샀어요? 네. 외국인이? 어제 4,300억, 오늘 5,100억. 그러면 거의 1조 가까이, 이틀 만에 1조 가까이 산 거거든요. 11월 달에 외국인이 8천억 정도 전체 시장을 샀는데 12월 들어서는 이틀 만에 1조를 매수를 해버렸습니다. 네. 삼성전자만. 그래서 분위기가 이렇게 좀 좋아진 거는 외국인의 매수? 특히 외국인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 매수를 하면서 오늘 분위기는 좋았고요. 반도체랑 자동차가 강세였습니다.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사실 좋은 뉴스는 없었는데 네. 어제 뭐 판매 데이터 발표되고 그런 것들 좋진 않았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고 반도체도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뭐 딱히 뭐 반도체 시장에 큰 뉴스나 이런 것들은 없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반도체 가격 하락이 멈춘 거. 드림 익스체인지에서는 11월달 고정거래 가격 보합. 그다음에 현물가는 소폭 아주 조금 반등이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과 마이크론 상승 이런 것과 연관지어가지고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오늘 반도체 굉장히 강세였고요. 오늘 특이하게도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올랐어요.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는데 네. 오늘 유통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굉장히 강세였거든요. 유통. 네. 오미크론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좀 걱정스러워 하셨던 분들인데 확진자가 어제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네네, 네. 그리고 그냥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5천 명을 계속 넘어서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유통이나 이런 쪽들이 좋았다라는 거. 화장품 유통 이런 게 좋았다라는 건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지금 주식 시장에서는 코로나에 대해서는 조금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이 상승은 그전에 우리나라 확진자 많이 나오면서 조금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안 좋았었는데 지금은 코로나에 대한 이제 불안감들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진 이게 오미크론도 사실
해석하는 사람마다 달라요. 이게 코로나가 끝나는 과정이다. 크리스마스 아, 이전에 선물일 수 있다.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변이가 계속 되면서 네, 위력이 약해지고, 전파는 세지고, 예전에 이제 뭐 감기처럼 될 것이다. 종식을 뭐 이야기하는 거다. 아, 그럼 진짜 너무 좋겠어. 그러면 그렇게 되면 사실 신흥국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우리나라가 조금 더 안 좋았었던 것들이 좀 재평가되는 뭐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항은 봉쇄됐지 않습니까? 봉쇄된 건 아니죠. 이제 해외여행 갔다 오면 이제 무조건 열흘 격리해야 되는. 우리나라가 그런가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아. 네, 우리나라 그렇죠. 그래서 항공이나 이런 쪽은 안 좋았는데 작년에 보시면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서 보복 소비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행 못 가니까. 아, 그렇죠. 여행에 쓸 돈, 어차피 쓸 돈이었는데 못 쓰니까. 샤넬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또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유통이나 이런 쪽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거든요. 오늘 그런 영향들이 조금 있었고요. 실제로 근데 우리 차장님 같은 경우도 여행 못 가시잖아요. 네. 댁에서 그럼 막 삽니까? TV가 됐든 집에서 막 뭘 사요? 저는 쇼핑을 잘 안 하는 편인데 네. 올해는 조금 샀어요. 그 뭐 TV나 이런 건 아니고 골프 용품 같은 것들, 네. 골프 용품 같은 것들 좀 샀습니다. 네, 옷이랑 아, 그래요? 드라이버랑 아 가격이 이제 좀 나가죠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 뭐 한두 개 사면 100만 원 넘어가니까. 네. 요즘 같으면 저 여행 갈 것 때문에 이제 못 썼을 그렇죠. 소비인데. 네. 그런 것들을 좀 근데 장비를 바꿨는데도 실력은 안 바뀌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어쩌면 그 장비 바꿔서 그나마 그 정도 쉬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쪽도 좋았고 네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했던 이제 언택과 관련된 종목들이 안 좋았냐? 그것도 아닙니다. 네. 오늘 재택과 관련된 종목, 원격 근무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코로나로 이제 해운이나 해운 운임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해운주들도 운임이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이게 시장이 일관성은 없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돼서 이쪽이 좋았다 이렇게 네. 이야기할 수도 없고 코로나가 확산해서 이쪽 뭐 반대편도 같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은 전반적으로 기존에 올랐었던 것들과 그렇지 않은 종목의 키 맞추기가 좀 나왔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대략적인 그림이 그랬고 오늘 시장에서 조금 뭐 관심 있었을 이슈라든지 아니면 뭐 종목 혹은 뭐 저 업종들 뭐 어떤 쪽이었습니까? 일단 뭐 특징 좀 몇 개 말씀드리면 네. 오늘 조선 쪽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네. 한국조선해양이 LNG선 수주 확대 소식 그다음에 조선사들이 수주가 증가하고 있고 재고 자산이 감소하면서 내년에 이제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뭐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뭐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조선주들이 좀 강세였고요. 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용 강판을 인상하겠다, 강판 가격을 인상하겠다라는 보도가 어제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포스코는 지주사 전환 이 뉴스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현대제철이 차량용 강판 가격 인상하겠다라는 보도에 오늘 크게 상승을 했고요. 현대제철이 현대차 눈치를 보면서 2017년부터 차량용 강판 가격을 못 올렸거든요. 네. 올해 상반기에 처음 한번 올렸는데 하반기에 이제 이건 보도자료로 나온 거라서 현대제철 측에서 발표한 건 아닙니다. 12만 원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게 뭐 역대 최고치로 많이 올리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실적이 많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현대제철이 좀 많이 올랐고요. 워낙 뭐 그동안 철광석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오르기도 했었었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현대제철은 사실 현대차 계열이잖아요. 네. 현대제철이 가격을 올리면 현대차가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아, 그것도 눈치 네. 봐야 되는군요. 네, 눈치 보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좀 올릴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많이 올랐고요. 차량용 강판을 올릴 정도로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인데 오늘 소비자 물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11월 소비자 물가는요 3.7% 상승해서 지난달에 3.2%였거든요. 네. 계속 상승폭은 늘어나고 있는. 2%에서 3%로 두 달 연속 상승을 했고요. 이유는 다들 아실 겁니다. 석유 가격. 석유류 가격이 상승하면서 소비자 물가가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지난달에 휘발유가 33% 올랐고요. 경유가 39%, LPG가 38% 올렸습니다. 네. 이게 유류세 인하가 있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조사를 세 번 한다라고 해요. 1일, 11일, 21일을 하나 봐요. 제가 정확히 이것까지 조사를 못했는데 네.
유류세 인하분이 한 번만 반영이 됐답니다. 왜냐하면 12일 날 유류세 인하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한 번만 반영이 돼서 이게 전체적인 이제 하락에 좀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고요. 식품 가격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서비스 물가도 올랐는데 생선회가 9.6% 올랐다라고 하더라고요. 생선회. 회? 네, 회 좋아하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죠. 아닙니다. 네. 센터장님도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육류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그 버는 거에 칠알이 음식으로 들어가요. 네. 군것질 대망입니다. 네. 우리 회사에 있는 그 네. 저기 뭐지 매점에서 네. 제가 고객 아니, 1위입니다. 아니 매점에 생선회를 팔진 않잖아요. 예. 생선회 좋아하시 생선을 엄청 좋아합니다. 아, 엄청 좋아하시고 예. 고향이 원래 좀 바닷가 쪽에 가까워서 네. 되게 잘 먹습니다. 버는 거에 칠알이면 너무 못 보시는 건 아니에요? 혹시? 그렇죠. 너무 버는 게 짜신 어떻게 4%라도 나와서 아, 유출해도 어떻게라도 어떻게라도 네. 뭐 피자 가격도 6% 올랐다라고 하고요.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경기 회복세와 네.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에 따라서 음식점 매출 증가. 아 진짜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고요. 네. 공업 제품 가격이 5.5%나 상승했습니다. 여기다가 개인 서비스 물가도 3% 상승을 했고요. 이제 물가의 장기 추세를 보여주는 근월 물가 이게 2.3% 두 달 연속 2%대 진입을 했고요. 중요한 건 이게 하느니 최근 이제 어제 나온 최근 소비자 물가 동향에 대한 평가 자료를 내고 11월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전망 당시의 예상 수준을 상회함에 따라서 올해 연간 이제 상승률이 11월 전망 수준인 2.3%를 다소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 네. 이게 파월 의장도 어제 일시적 이거 철회했지 않습니까? 하원에서 한국은행도 지금 물가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민을 계속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요. 이렇게 네. 되면 내년도 1분기에 내년도 이제 초에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그 이주일 총재 나가시기 전에 한 번 더 올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이제 시장에서 하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물가들이 이제 대체로 좀 이것저것 많이 좀 오르는 측면이 좀 있었고 그리고 아까 뭐 잠깐 얘기 살짝 해주셨습니다만 그 네. 메타버스 관련해서 게임 뭐 엔터 이쪽으로 이제 오늘 많은 하락이 좀 있었잖아요. 네. 하이브도 오늘 좀 많이 빠졌군요. 네, 하이브도 많이 그냥 전반적으로 다 많이 빠졌습니다. 메타버스 그러니까 엔터 콘텐츠 네. 게임 이런 쪽들은 오늘 아주 그냥 급락을 했습니다. 네. 10% 뭐 대부분 뭐 10% 넘게 하락한 종목들도 많았고요. 요럴 때 그러면 지금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솔직히 뭐 다 수익을 내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한 두 배, 세 배 이렇게 난 회사들도 사실 뭐 적지 않잖아요. 예. 요럴 때 이제 한 10% 이제 오늘 급락을 맞았단 말이죠. 요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뭐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급락 한참 올랐고 잠깐 떨어졌어요. 근데 다른 종목들은 거의 다 올랐어. 나만 떨어졌어. 요때 이 판단을 아 이제 얘는 한번 꺾이는구나라고 판단을 좀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흐름 자체가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더 사실 그 흐름을 떠나서 네. 보통 이런 장이 오면 버티는 분들과 나중에 이제 어려운 분들은 그렇죠. 하나인 것 같아요. 싸게 산 분들. 싸게 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좀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그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네, 버틸 수가 있죠. 예, 최근에 이제 좀 단기 매매를 하셨거나 아니면 네. 고점에서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주가가 움직여도 굉장히 그 변동성 때문에 어려우실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아시다시피 올해 시장이 좀 특징적 중에 하나라면 뭐 지난해도 그랬지만 생각보다 그 주도주 순환이 되게 빠르다라는 특징이 있어서 네. 굉장히 빨리 올랐다가 또 많이 빠지고 또 이제 뭐 몇 달 뒤에 오르면 다시 오르고 이런 부분들을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전체적으로 일단은 그런 업종들 중에서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대장주 아니겠습니까? 흔히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가장 크게 먼저 끌고 올라왔던 기업을 먼저 보시고 그 기업과 뭐 같이 이렇게 매매하시는 게 맞겠죠. 아, 그 기업 예, 분위기 예. 좀 보면서 예, 예. 아, 대장의 분위기를 보면서 다른 친구들도 좀 판단하는 것도 통상적으로 이걸 이제 손수건의 법칙이라고 보통 많이 그러는데 손수건이요? 네. 이제 우리가 보통 손수건을 바닥에 깔아서 가운데부터 이렇게 들어올리면 네. 가운데가 주도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쭉 들어올리면 가운데는 들어 올려지는데 마지막에 있는 부분은 아직도 바닥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마지막에 쭉 올리지만 또 내려올 때 보면 바닥에 있던 건 여전히 바닥에 있다가
요 가운데 있는 거는 또 제일 마지막에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주도주가 제일 먼저 오르고 제일 나중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주로 가면 그런 어려움들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럼 이제 내가 어쨌든 살 때 참 어떤 마인드로 어떤 저 아이디어로 샀는지도 좀 돌아볼 필요는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궁극적으로 네. 이제 좀 더 많이 공부하고 깊게 공부하고 아 이게 시장에서 어떤 걸 바라보고 어느 정도 장기 성장 스토리가 있겠구나라는 걸 사실 느끼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게 네.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버틴 분들이 네. 결국 큰 그림을 그리고 이러는 분들이 나중에 보면 큰 수익을 많이 내거든요. 근데 이제 뭐 궁극적으로 뭐 최근에 삼성전자 이런 이슈도 있었었지만 네. 삼성전자가 아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08년도 같은 경우도 3만 원까지 떨어졌었을 때 다들 안 된다고 그랬는데 큰 그림 그리고 버텼던 분들이 30만 원까지 벌었던 거지 않습니까? 네, 네, 예. 네. 단계 너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오늘 자동차 또 괜찮았군요 오늘. 네. 오늘 자동차가 사실 어제 판매 데이터가 발표됐는데요. 네. 판매 데이터는 여전히 안 좋았습니다. 전년 대비 현대차가 17% 감소. 11월 달 데이터가. 전년 대비 감소예요? 그렇죠. 지금 작년에는 그래도 공급 부족 이슈가 좀 있으니까. 네. 이번엔 공급 부족 이슈 때문에. 네. 근데 기대했었던 게 이제 풀릴 것이다. 뭐 네. 11월 달부터 야근한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여전히 이제 17% 마이너스고 뭐 기아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네. 현대만 그런 게 아니다. 다 같이 그렇다. 다 같이 그렇다. 네. 오늘 뭐 미국의 점유율이 좀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현대기아차 북미법인에 따르면 제네시스를 포함한 이제 현대차와 기아의 합산 11월 판매는 94,665대. 지난해 11월보다 9%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감소량에서는 조금 줄어든 거예요. 전체는 이제 17% 20% 가까이 감소했는데 미국 법인은 9%만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판매가 큰 폭으로 하락했긴 했지만 다른 업체들은 평균적으로는 24%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24% 감소하는데 이제 현대기아는 9% 감소했으니까 선방했네요. 굉장히 선방했고 점유율은 10% 둘이 합쳐서 10%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로 보면 사실 근데 이런 것들로 보면 왜 이렇게 안 올라요? 아니 이렇게 선방하는데 왜 안 올라? 포드 뭐 저 GM 다 두 배씩 오르는데 현대차는 뭐 하는 겁니까? 이것도 삼성전자랑 전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삼전과 비슷하다? 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안 좋나요? 3분기 실적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는 뭐 삼성전자는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조금 뭐 내려간다 이런 거고 여기는 공급 병목이 아직 해결이 좀 안 되고 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네. 외국인 수급이 안 들어오고 연초에 이제 개인들이 현대차도 삼성전자만큼 많이 샀거든요.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 삼성전자처럼 많이 샀거든요. 현대차도 뭐 애플카 네. 고점에서 개인들이 많이 사서 개인들이 물려 있는데 여기서 수급을 어떻게 좀 땡겨줄 주체는 외국인 정도뿐이 없는데 외국인들이 좀 들어올 때는 급등을 하고 지난주 삼성전자 급등할 때 현대차도 같이 급등했거든요. 오늘 사실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외국인 매수 들어오면서 삼성전자 급등하면서 현대차 같이 올라간 거거든요. 이것도 수급이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와줘야 함께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4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좀 낮춰야 될 것 같다라는 네. 이제 보고서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왜냐하면 10월, 11월 다 안 좋았으니까 12월 아무리 야근을 해봐야 목표치를 좀 달성하기는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네. 그 몇몇 분들께서 외국인들 속셈이 뭔지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뭐 어떤 특별한 속셈을 갖고 뭐 플레이하는 건 아니죠? 예. 지금 뭐 산 것도 이게 정말 매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바닥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매도를 이제 푼 것인지 뭐 그 여부는 이제 며칠 더 봐야 되는 게 아마 여러분들 그 삼성전자가 그 8월 달에 처음 빠질 때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때도 굉장히 많이 사다가 판 적이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예, 갑자기 한 적이 있었었는데 막 살 것 같이 막 사다가 샀었었어요. 실제로 네. 매수를 했었고 그래서 9만 원 다시 넘어가다가 급락했었을 때 그때였으니까
며칠 더 조금 지켜보셔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뭐 어쨌든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를 둘러싼 또는 우리나라 주식을 둘러싼 환경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우선 그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서 이제 미국에서 나온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시겠지만 사이버 먼데이라고 아시죠? 최근에 사이버 먼데이. 예, 흔히 얘기하면 미국의 이제 쇼핑 시즌이 됐는데 뭐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107억 달러.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억 달러 적었다라고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시면 지난해 같은 경우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동안 서비스업이 안 돼서 내구재를 엄청 샀다라고 했을 때가 지난해인데 그난해 지난해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지금 소비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면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많이 우려를 했었던 지난해 워낙 내구재를 많이 샀으니까 그게 끝일 거야라는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해 줄 수 있는 이게 IT 쪽하고 연결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론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재밌는 부분은 이게 사이버 먼데이만 보면 그런데 11월만 합해놓고 보면 오히려 소비가 지난해 대비해서 10%가 늘었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겠죠. 그리고 뭐 우리 박정희 차장님께서도 소비자 물가지수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 오른 것 중에 제일 큰 게 휘발유였잖아요. 33%를 차지했는데 이런 발표 나오고 그 뒤로 유가가 20불이 빠졌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데이터를 전부 다 확인하고 갔는데 철강 가격도 굉장히 급락을 시작을 했고 가스 가격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사실 누가 보더라도 미국도 한국도 다음 달, 그 다음 달에 나오는 물가지수는 전부 다 급락하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그걸 반영하겠죠. 시차가 있을 거니까. 그러면 뭐 물론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될지 향후에 좀 봐야 되겠지만 분명한 건 그게 뭐 일시적일지 아닐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라 하더라도 최소한 다음 달, 그 다음 달에 나오는 물가지표들이 굉장히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우리는 한번 좀 뭐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외국인들은 뭐 언제나 보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외국인들도 많이 까먹기도 하죠, 당연히. 아, 그럼요. 아유. 항상 보시면 제일 바닥을 외국인들이 만들고 제일 꼭지도 외국인들이 많이 만듭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러니까 뭐 늘 먹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왜 돈을 버냐면 외국인들이 우리 개인분들하고 많이 다른 게 있어요. 뭐죠? 외국인들은 오늘까지 팔다가 내일부터 될 것 같으면 생각을 바꿔요. 그러니까 바로 저도 이제 개인이니까 그렇지만 예, 저도 이제 뭐 제가 싸게 팔면 그거보다 더 싸게 사는 건 모르겠는데 올라가면 못 따라 사는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사다가 내일 더 비싼데 내일부터 된다라고 생각하면 생각을 바꾸고 바로 따로 삽니다. 아, 대체로 좀 감정을 배제한 매매들을 좀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봐야 되겠군요. 특히 최근에 이제 ETF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ETF도 감정이 없지 않습니까? 예, 프로그램 매매도 그럴 거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확실히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 ETF 관련해서 또 질문이 서석주님이 하나만 주셨는데 그것만 하나 해결하고 끝내겠습니다. 내년 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상장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2차 전지 ETF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나? 그러니까 2차 전지 ETF가 이제 아마 많이들 있을 텐데 LG화학을 현재는 꽤 많이 담고 있을 거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면 LG화학을 빼든 아니면 비중을 줄이든 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많이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큰 회사 중에 제일 큰 회사니까. 뭐 그거는 ETF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지수 그 리밸런싱 할 때 교체를 하겠죠. 아, 그 2차 전지 ETF에 리밸런싱 하는 날. 아, 그럼 아마 대체로 뭐 상장 후에 그다음에 처음 만나는 그 2차 전지 ETF 리밸런싱 하는 날쯤 들어올 텐데 특별 편입이 될 그렇죠. 가끔 보면 특별 편입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또 워낙 큰 회사니까 특별 편입 가능성은 꽤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럴 겁니다. 그리고 아마 LG화학은 빠지거나 비중을 줄이거나 왜냐면 2차 전지 관련해서 LG화학도 꽤 많은 그러니까 솔루션 에너지 솔루션이 빠지더라도 많은 걸 또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정프로가 이러고 보니까 거의 전문가에 가깝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예. 저는 뭐 어떻게든 아는 척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우리 오늘 시장 마감 상황 같이 해주신 우리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에도 여전히 유망할 1등 산업과 종목들을 찾아야 할 시간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2022년도 투자의 정확한 흐름을 읽고 미리 준비하는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투자 특강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달라진 시장 환경과 유망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안목을 키우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AI 워로 테슬라 투자의 영감을 끌어낸 자동차 김준성 애널리스트를 비롯한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